가는 데마다 무당집 우리네 같은 데 가는 데마다 그냥 가는 데가 아니라 이제까지 군몇번 해봤어요. 똥 냄새가 폴폴 나. 아닌데? 폴폴 난다는 건 그래도 굿좀 두드리고 살았거든. 몇번 했냐니까. 전한번 하고 아들 냅니까 한 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들은 누가 낳니? 자기가 냈잖아. 그럼 그러니까. 굿할 때 아들만 하나만 이름 딱 적어놓고 뭐 하나? 가족들 다 적어놓고 하지. 정말 가는 데마다 빌고 살라는 얘기 기주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요, 그렇게라도 빌고 사는 수 있다면은 지금 나이 삶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을 당한 거지만, 난 본인이 부러워요, 기주님이. 저요? 그렇게 빌고 일반인으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우리 기준님은 가는 데마다 20대 후반부터 신은 와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금 저보다 한살 많으신데 53년이 편한 적이 없어요. 풍파라는 풍파는 다 겪고, 아픔이나 상처도 물론 많이 겪고고요. 뭐 남편 계세요? 네.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한살 많아요. 닭띠네요. 그냥 대문 나가면은 그냥 남의 거 해요. 그냥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게다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님한테는. 그리고 촉도 되게 좋아. 남편한테만큼 그왜 이렇게 촉이 좋은지 몰라. 가족에 대한 조금 정말 그런 게 왜냐면 어디 있어요. 가서 누군가 남편분이 어디 가서 누구 뭐 여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잖아. 그냥 느껴.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그래? 그게 아니라 예, 그 막 정도로 촉이 있다고요? 때리고 싶고 그냥 갑자기 저녁에 오면 밥도 주기 싫고 막 그럴 때 그게 그런 거거든. 근데 정말 그렇게 빌고 살수 있다면은 난 기준님 삶이 부럽다고요. 이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거든요. 물론 남편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기준님 본인으로 사는 거잖아. 네. 나는 아니거든요. 그냥 기준님이 오늘 뭐가 궁금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민년에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음력으로 섣달 열일이에요. 아직도 한 십며칠이 한 13일 정도가 2주 정도가 남았죠. 정월 초하루가 올려면은 그냥 서두에 먼저 이런 말씀드릴게요. 빌고 사세요. 두드리고 사세요. 빌리고 살고 3년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두드리고 그리고 어딘가 적을 두고 계시면은 우리네 같은데 적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올인하고 사세요. 맞아요. 오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아니, 한번 뭐, 저기 뭐지?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요? 은평구요. 응암동. 잘 알죠. 은평구에도 우리네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 고양시 출신이에요. 바로 넘어가면은 고양시 구파발 알죠? 소방서 알아요? 네네. 그 선앙당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서 택시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아, 그거 제거 유튜브 혹시 보신 거 있어요? 거의 봤어요. 그쵸? 내가 그럼 내 나이랑 출생이랑 웬만큼은 다 알죠? 알아요. 봐요, 나 이러고 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도 뭐 빌고 살란 말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애들 어렸을 때는 너무 사는 게 바쁘고 그럼 힘들어가지고 당연하죠.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를 좀 해요. 제가 아 그때 더 이런 데 알고 빌고 그리고 살 걸.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가는 곳 비는 곳 있지만 그 선생님도 믿고 해요. 사실 근데 한 번쯤은 다른 데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쪽하고 인연이 다 됐다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요? 본인이 다된게 아니라 항상 열정적이에요. 항상 정성을 다하고. 근데 그쪽의 보살님이, 글쎄, 그쪽 보살님이 마음이 변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극정성으로 잘할 거예요. 거기에 행사가 있다든가, 뭐 네, 초하루 됐건, 저는 보름 좀, 행사가 됐건, 아니면 그쪽 보살님이, 뭐 제자님이, 자기 곧 진적을 한다든가, 왜 이렇게 진적을 근데 잘안 하시나? 왜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 뭐는 그 차후에 거기에 행사가 있다면은 열일 제쳐놓고 네,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성격이에요. 근데 그게 그쪽,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정성을 다하는데,
그쪽에 제자님이 좀 덜 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저한테? 뭐 그러겠죠. 신도들한테? 뭐. 신도들한테건 본인한테건 그렇겠죠. 그분이 글쎄 그분이 조금 이제 마음자리가 좀 산란하신지 어쩐지 좀 그래 보여요. 아, 진짜요? 잘 저기 하고 계시는데? 잘 하시는데 이민년이 문제라는 거겠죠. 아무튼 적을 두고 사시면 거기에다 올인하고 사세요. 그게 네. 답이에요. 네네. 그리고 홍수매기 삼재풀이 그런 건 하셨겠죠? 네네. 아직은 안 했어요. 그쪽 제자님은 정월에 하시는 모양이구나. 네네. 뭐가 궁금해요? 제가 너무 이제는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항상 씩씩하게 살아왔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더 뭐 또 겪어야 될 일 아니면 좀 좋은 일이 있고 좀 편안한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그 제자님은 뭐라고 그래요? 별로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건강도 그렇지 우리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아이들이 몇 살 몇 살이죠? 아이들이 이름이 다 올라가 있나 보다 그쪽 법당에? 올해 31, 29 원숭이띠, 개띠 원숭이 29, 31 서른아가 가시네요? 아니요, 전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네네. 큰아들은 딱 기집애인데. 뭐해요, 큰아들은? 운전직 해요, 운전. 네, 택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쉬고 있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음력으로 8월 12. 많이 비루드란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운전직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게 운전직이긴 한데 아들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역마가 너무 많아서 진드각이 어디 못 있거든.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잖아. 단코스라고 하면은 좀 장거리로 운행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한테 구속받는 거 싫어해서 아빠랑 제일 많이 닮아서 너는 네가 이거를 하되 나중에 네가 차려서 너가 이렇게 해서 대형 면허는 있어요? 대형 면허는 없어요. 내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좀 대형을 가지고 있으면 큰 차를 끈다는 얘기잖아. 큰 차는 지방으로도 많이 가잖아. 어떻게 보면 택배 장거리도 많지만 그거는 사람을 또 많이 만나게 하고 많이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 아이가 성격이 좀 유별나거든요. 정말 강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속에서도 다툼도 나고 문제가 발생이 많이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좀 멀리 여기서 뭐 서울서 물건 실어서 뭐 부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뭐 좌우지간 뭐 좌우지간 몇 시간씩 달려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가 할 수 있고 싶은 거 프리하게 그냥 하고 돈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방랑신 뭐 김사감 막 그러잖아. 그런 쪽이 정말 가깝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아이 이름 올린 데가 지금 거기 아니죠. 지금 다니시는데 올렸다는 게 뭐예요? 그냥 팔아줬다는 거. 그건 안 했어요. 왜 팔아진 데가 분명히 어렸을 때 있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얘기가 어렸을 때? 팔아 출산을 뭐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분명히 팔아놨는데? 한 번도 없는데.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없어요. 우리 이제 저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런 거. 아, 촛불 같은 거 이름 적자, 이게 초검문 같은 거만 써놓고. 근데 아이는 좀 팔아진 게 있는 거 같은데. 신기하네. 관제가 하나 세게 치기 들어와 있어요. 네? 관제. 아들한테요? 아니 본인네 가지 집에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소송 같은 거 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세 부르는 것도 관제예요. 만세가 뭐예요? 채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관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아... 들어와 있다는 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9? 얘는 운 좀 받아주지. 개띠요? 2년 전,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운이 넘쳐 있잖아요. 아이 뭐예요? 지금 군대 들어갔어요. 군인이야? 네네. 직업? 아니요, 직업이 아니고. 공부하다가 늦게 연기 해가지고 들어가고? 예, 애가 원래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된 걸 알면서도 아들을 후회하지 말라고 하라고 시험 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는 저는 웬만하면 애가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아이 위해서 굿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뭐지?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큰 애예요. 애가 뭐지? 도화살이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했어요. 그것도 하려고 마음 먹고 한 게 아니고. 둘째는요. 네. 예능이나 이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네, 큰 애하고 네. 둘째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네, 성향이 달라요. 네. 둘째 큰 애는 어떻게 보면은 과묵하지만 여성스러운 과묵함. 맞아요. 예. 네, 근데 둘째는 발랄한 여자거든요. 둘 다 꽃으로 다른 아들인데. 그리고 둘째는 생일이 언제? 3월 12. 예능이 정말 잘 맞죠. 그리고 걔는 걔는 그리고 또 왜냐면 왜 예능 쪽을 권하고 싶냐면은 우리네 쪽하고 가깝습니다. 큰 애는 그냥 방랑시인이라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 같은 거 우리네 같이 이렇게 무당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쪽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지원을 해준 거는 뭐 엄마 부모니까 당연히 지원을 했겠지. 근데 엄마가 거기서 놓친 거는 글쎄 왜 아이를 왜 그때 운이 좀 많이 들었을 때 지원만이 아니라 운 좀 받아줬으면 자꾸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건 그리고 지금 서 달이잖아요. 네. 이달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정말 만 29이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설이 오면은 근데 지금 28이거든요. 며칠 상 2주 상간으로 아이의 운이 사라져요. 그 다니시는 보살님이 그거 왜 안 봐주셨나 모르겠네. 남편이 성씨가 어떻게 돼요? 미란 박씨. 그걸 우리가 성주운이라고 해요. 성주는 정말 제일 커요. 왜 크냐면은 남편을 기점으로 해서 남편한테 칠대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지 5, 600년 되시는 집안의 밀양박씨 집안의 성주신이거든요. 그 성주님이 아이한테 19년도에 10년짜리 운을 주셨어요. 근데 그 운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안 봐주지? 나는 서울 한양굿이래요. 한양굿에서는 아는 치는 분들은 선생님들은 노보살님들은 그렇게 아시는데 성주굿이라고 안 하고 황제굿이라고 해요. 황제 임금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성주로 우리는 임금만큼 왜냐면 10년짜리 운들 큰 운들을 받는 거. 정말 예능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 좀 받아주지. 저기 뭐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든 게 우리네들도. 또 성주꽃이고 그 큰 10년의 운을 받는 일이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해주면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거는 내 선택이니까 그런 걸 얘기 말씀을 잘 그런 거 면에서는 안 해주세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빚도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군대 가 있는 거예요. 관제수가 그게 관제예요. 아 그게 관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군이나 경찰 자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구속이죠. 그렇죠, 꼼짝만 하잖아요. 때대에서 때대야 밥 먹. 군대 가는 것도 관제예요. 아,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봐서 몰랐어요. 아니 봐요, 관제는 관, 경찰, 군, 제. 내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교도소 가서 경찰 가서 이런 게 아니라 군대는 더 큰 관제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꼼짝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때 돼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집에 가라고 해주고 그쵸.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딱딱 정해져 있고 함부로 그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관제죠. 그게 관제. 근데 봐요. 지금 가서 그렇죠? 정말 지보다 7, 8살 어린 애들하고 말랐고 걔네들한테 지시 받아야 되고 그 애가 얼마나 퍽퍽하겠냐고요. 근데 입장이 쉽고 나는데 예능 쪽이니까 예능 쪽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끼리끼리잖아. 지금 사람들하고 예능 쪽으로만 모여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위에 상사들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줄 것이고 함부로 안 할 것이고 사람 옆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능을 하잖아. 예능을 한다는 거는 벌써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거거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그 친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애는 대인관계가 썩 좋지 않다면은 둘째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작은 애가 훨씬 좋다는 거. 아, 작은 애는 두루두루 둥글둥글하게 한 성격이고 큰 애는 제 성격 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호르브가 딱 갈려져 있거든요. 좋으면 한없이 잘해주고 이 사람 뭐 때문에 싫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는 성격인데 남편은 생신이 언제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런 성격이에요.
우리 신랑은 69년생 11월 22일. 아, 정말 자기네 둘 다 강하다. 정말. 그리고 제가 죽어 살았죠. 정말 강하다. 떠받들어주고 살았어요. 저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근데 지금 일하면은. 우리 그 기준님은 등씨가 뭐라고 했죠? 저 아까 정씨라고 했죠. 정씨, 박씨, 정씨. 저는 11월 17일. 야, 진짜 누구 말들도 안 듣는데 참 보살, 지금 기준님이 보살집 다니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저요? 제가 누구 말 안 듣는다고요? 내면의 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옳다 하면 듣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성격이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민년부터 지금 22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운을 본다면은 내일이 이제까지 평생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2년 정도 더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오기도 했지만 2년 3년 지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민년부터는 좀 나았다. 나아진다.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나아지니까 나아지는 점점, 거지. 아니, 점점 지금부터 이렇게 나. 그럼요. 나아져야죠. 애들도 컸는데. 나아지고 있고. 큰애는 좀 그런 쪽으로 집이 가까운 택배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맞을 겁니다. 그 둘째는 진짜 금년이 2주밖에 안 남았지만 다가기 전에 그 운 좀 좀 받아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싫든 좋든 뭐 비용이 당연히 들게 하겠지만 53세, 54세 되시잖아요. 네. 남편이나 기준님이. 네. 원래 정점 터닝포인트는 작년이었어요. 52년, 52세 되시고 53세 되실 때 그 포인트가 좀 바뀐다는 겁니다. 네, 운이. 그 포인트가 원래는 작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축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게 이민년부터 좀 바뀌고 바뀌니까 좋게 바뀌는 거죠. 당연하죠. 힘내고 살아요. 용기 내고 살고. 저 그 예. 기운도 많이 드리고 마음적으로 많이 빌고 우리네 같은 데 적을 두고 사시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박신의 정신의 조상이고 신이 쫓아다닌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음적으로도 그냥 박신의 우리 할머니 그냥 박씨 정씨 따지지도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항상 속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세요. 네. 그거 다 듣고 계시니까 동네 저기 뭐지 그만 버스 타고 좀 가까운데 진간사 가서 상신각하고 칠성하면 꼭 거기 두 군데만 들려서 절하고 오거든요. 잘하는 왜냐면 자기 보살이니까 나도 옆방에 부처님 세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만 나 이제 예불 드릴 때만 인사드리고 있지 기도는 여기서 하거든 나.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 강원도 금강산 쪽 이렇게 고성 맨 위까지 올라가면은 마땅하게 우리가 기도할 만한 데가 별로 장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성 그 중에 금강산이거든. 건봉사라고 천년고찰이 있거든. 부처님 사리도 진신사리도 모셔져 있는데 다 무시. 산신각만 쭉 가서 금강산 산신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쭉 내려오는 게 다거든 나. 근데, 아. 정말 맞아요. 잘 기원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내요.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우생이고 남편분이 닥드시려면은 모아님은 참 돈데 모는 아닌 것 같고 이제까지 도 쪽으로 좀 많이 가까우셨는데 조금씩 바뀌시니까 그리고 칭찬 좀 해요. 네? 잘한다고 칭찬 좀 하고 누구한테요? 서방한테지 누구한테요? 서방 뭐 그 정도 떠받들어 사셨으면 얼마큼 칭찬해 주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이만큼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잘하건 못하건 보세요. 큰아들이지 서방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아니 그러고 그런 건 봐요. 큰아들 얼마나 귀해요. 둘째 아들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하나 아들 하나 큰아들 위에 더 큰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마음적으로 너무 제가 너무 잘해줘서 남들이 너무 잘해줘서 배려났대요. 저 칭찬해주라고요.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잘해주고 칭찬도 해줘요. 잘해줘요. 고마워. 그리고 해주면. 왜냐하면은 금년부터 경직이 기우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잘 풀리실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다가 누구, 생일이 저요? 동지딸 남편이 잘 풀릴 게 뭐 있어요? 아픈데 아니 아픈 사람도 나아지고 그 사람이 앉아서 모니터라도 보고 있다 보면 뭐란 촉이 올 거예요. 봐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랬죠. 되지도 않는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럴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사람만 좀 조심해요. 사람요? 사람은 여자 아닐 겁니다. 저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계속 그게 평생의 구설이 쫓아와요. 그 구설은요. 남자들이 있는데도 구설 안 나옵니다. 여자끼리 있는데도 네. 나오죠. 아, 구설은 평생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거는 계속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구설 속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안녕하세요 길가 가다가 인사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사람하고 보니까 뭐 하더라 되도 않는 일 그런 얘기 많이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구설만 좀 잘 피하세요. 그것만 잘 맞고 사지. 그리고 조만간에 뭐 지금 다니시는 데서 홍수맥이나 삼재필 그런 거 하실 거잖아. 꼭 좀 하시고 하시면서 조금 더 될 테니까 둘째 운 좀 받아주실 수 있는가. 근데 이왕이면은 거기 선생님이 정월달에 하시는 것보다는 섣달에 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를 위해서. 모든 게 때가 있는 겁니다. 섣달을 때하고 정월 때하고는 시간이 다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좀 많이 빌어주세요. 우리 기준님이 그냥 남편부터 아들 둘 자기 손은 일하는데도 써야 되겠지만 비손 얘기 서두에 얘기했죠. 힘들고 아프게 살았지만 그래도 난 자기 삶이 더 부럽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신령님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내 새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이해가세요? 근데 혹시 우리 애들 나중에 좀 잘 풀리고 잘 될까요? 엄마가 많이 기원하고 많이 빌잖아요. 네. 그 덕이 아들들한테 가겠죠. 가장 좋은 거는요. 아들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고요.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기준님이나 남편분이나 저나 우리가 평범이라는 거하고 멀잖아요. 그렇죠? 평범이라는 건요. 간단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했었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자식도 얻은 거고 그리고 그냥 삼시세끼 끊이 먹고 어디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좀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하고 이게 평범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학교 다닐 때 막 뭐지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뭐가 되고 싶고 뭐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뿜어주는데 진짜 한 줄 한 줄 빼먹자고 평범한 뭐 가정에서 평범함을 너무 없어서부터 너는 이게 뭐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평범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들 이렇게 저기하게 안 하려고 많이 빌죠. 내 새끼들 평범하지 않더라도 기준님이 부럽다고요. 자기가 부럽다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저는 세상을 이 신을 갖다가 17년째 되고 있는데요. 공평하더라고요. 세상이.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던 거 이제까지 53년 동안 오시면서 못 누린 거는 앞으로 누리실 겁니다. 아, 진짜? 그리고 정말로 제가요? 그리고 이 현세에서 못 누리신다면은 다음 생에 가서 누리실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저희보다 한 살 많으신데 저는 한 해 안에 빨리 늙어야 가는 게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이민년 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24년도 오는 게 더더욱 감사할 거고 25년 내가 늙어가는 게 고마워요. 다음 생이 궁금해요. 나한테 다음 생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난 궁금해요. 그러니까 힘내시라고요. 어렵게 사신 거 얘기했잖아요. 53세 터닝포인트예요. 뭔가 되실 거고 그리고 주어진 일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본인이 눈도 다른 쪽에 좀 돌려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묵직묵직한 뭉치돈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보면은 무슨 일이에요? 전 지금은 실업급여 받고 있고요. 내 직업은 그 마트 같은데 여직원들 각 회사에서 와서 거기 마트 직원이 아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좀 이따 물어보려는데 제가 이제는 이게 유통이잖아요. 유통생활 있다 보니까 제가 CJ 대상 동원회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제 이런 쪽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 세 군데에서 콜이 올까요? 일은 들어올 건데요.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너무 잘하려고 튀니까 적이 많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요. 보세요. 그 뭐 CJ가 되고 뭐 있으면은 뭐 품목도 또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서로도 말이 이렇게 서로 가야 되는데 잘하는 건 정말 맡은 건 철저하게 잘해요. 근데
너무 잘해버리고 또 다른 데가 옆에 것까지 잘해주려고 본인이 나서다 보니까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게 구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거는 그 뭐 그 그 어떻게 보면 자기는 계약직이라면은 정직원들 사이에서는 잘하는 건 알지만 주변에 같이 어울려 있는 본인과 같은 레벨의 분들한테 좋은 평점이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난 분명히 코론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안 하려고 그렇게 그게 돼요? 타고난 게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래요, 맞아. 누가 부탁을 하면 책임감 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뭔가가 미안해 필요도 없는데 괜히 미안한. 근데요, 나라는 존재를 좀 대단하게 좀 먼저 여겨요. 공부 좀 조금씩만 해요. 인터넷으로 아이들한테 그 저기 경매 같은 거 강의 물론 할 돈도 없겠지만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뀝니다. 계속 마트 계산원 뭐 마트 뭐 그런 언제까지 그것만 할 거예요. 그렇죠? 촉 조금만 발휘하고 운세가 좋아질 때는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신용이 별로인데도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공인회계사는 자기는 못해요. 폐주교도. 근데 경매 같은 건 본인이 공부 좀 하시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왜 하라고 하냐면은 촉이 좋거든요. 그럴까요? 아, 그리고 마트에 자기 뭐 그런 쪽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물건 들었다 놨다가 안 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사갈 사람인지 자기는 알거든요. 네. 괜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셋 중에서 어디서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조금 어디라고 딱 찍히기는 그렇고요. 없어요? 분명히 그 일은 들어와요. 저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그걸 3월 우리 11월 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보름만 더 놀아요. 그러니까 설 셉시다. 근데 정규직 안 와주면 안 갈 거예요. 때려죽여도. 정규직인지 모르겠지만요. 문서원을 하나 들어오는 거 보면 그게 정규직일 수도 있고 뭐 이력서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서는 하나 들어오니까. 근데 아마 설 세면 바로 일을 하시든 설 전에 하시든 할 겁니다. 2주만 놀아요. 아무튼 많이 빌고 사세요. 오늘 답은 그겁니다. 힘들게 사셔온 거 분명히 이제부터 이민년부터는 나아질 겁니다. 보답을 받... 보답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건 자기 팔잡이니까 보답이라고 하지 말아요. 때가 돼서 오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보다 낫게 사신다는 거.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 항상 유튜브. 아니 봐요. 자기는 오늘 당장 죽어봐요. 울어줄 아들놈들 두놈 있죠? 소망도 왜, 울어줄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은 없어요? 신도분들 가족도 다 있죠. 뭐래요? 상조보험 나 내가 들어놨어요. 네, 그거는 다 내가 두는, 그거는 아니, 다 근데 누구나 개인적으로 들죠. 누군가 있는데 피는 못 속여요. 피가 없잖아요. 형제들도요. 자기 새끼들이 먼저고 조카들이 있지. 그러긴 그렇죠. 인간고력 많이 겪잖아요. 곱하기 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무당은. 아무튼 힘내세요. 좋아집니다. 좋아서요. 그리고 뭐지 그 사람마다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그런 거지 제복이 있나요? 저도 내가 먹고 살 만큼. 아니 이제까지 맑게 못 알아들었어요? 네. 자기 그렇게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니는 곳에서 얘기 안 해주나 보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뭉칫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런 경매 같은 것도 조금 지금부터 공부를 뭉칫돈. 하라는 말씀이. 네. 이제 마트에서 한 달 월급 2,300 받아서 많이 받아야 200돈일 거 아니에요. 더 받을 수도 있겠지. 예. 그 돈이 아니라 뭉치가 들어올 거라고요. 올해. 돈 뭉치는 올해가 아니라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고요. 본인의 운세가.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뜬금없이 로또가 맞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하시고 그런 쪽도 접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단 정직원이 1차 목표치겠지만 그거 하면서도 땀날 때마다 본인을 위해서 자꾸 공부를 하시라고요. 발전을 지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났을 때 뭔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신축년보다 이민년이 훨씬 좋습니다. 잊지 말아요.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살라는 건 말들을짓 구설받을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랍은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저 알아요? 왜 그 얘기 들어? 얘는 DP가 저기 이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내비두고 있는데 자신이 본인이 가서 본인 일도 아닌데 해놓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면 도와준 건데 자기는 벌써 도와준 건데 그 사람은 자기 무시를 듣게 이해가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지랖 나쁜 거예요. 아. 적당히 하세요.